장두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사이론 한신문에 그 언어의 독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말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오류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짜장면의 맞춤법이다. 짜장면은 잘못된 그 표기법이고 표준어는 자장면이라고 하는 얘기였다.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텔레비전, 그 아나운서밖에 없었다. 국립국어원은 아주 오랫동안 자장면 단독 표기법을 거의 억지 수준으로 고집을 해왔고, 2011년이 되어서야 자장면과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또 인정을 했다. 한국인은 타인의 통제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오지랖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참견하는 그런 그 성향을 얘기하고 있죠. 오지랖. 정서가 언어생활에 나타난 것이 바로 짜장면 표기법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언어는 본래 진화하고 가끔은 국어학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때가 있다. 이때 언어를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언어를 통제하려는 것이 언어 권력자들의 본능이다. 반면 미국의 표준어 사전격인 메리엄 웨스터 사전은 정책적으로 언어를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고 묘사하려고만 한다. 즉, 언어는 만인의 언어이며 올바른 언어의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니라 대중에게 있다는 그런 취지다. 영어는 이만큼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셈이다. 우리는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우고 사용하다 보니 라틴어처럼 고정된 죽은 언어, 또 채점을 위한 언어로만 인식해 이를 못 느낄 뿐이다. 물론 표준어의 존재에 이유가 있고 영어에도 표준어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통을 위한 도구인 만큼 두 하자 사이 공통어를 가지고 있어야 언어의 본질적인 역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히 소통과 통제를 위한 도구만이 아니다. 자기 표현의 도구, 즉 자유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 아주 그 비판적이고 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언어에 대한 친밀한 감각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재자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기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언어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독재자가 표현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를 가장 먼저 통제하려는 것이 이 사실을 암시한다. 이 이야기는 번역가 안톤 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